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이분이 형이 하려니까 내가 목이 자꾸 잠긴다. 그래서 목을 수술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엄마가 신이 돼야 돼. 에? 분명코 무당이로 오구나 이런다. 국내에서 가장 작은 사찰 80년 만에 최초로 민간인에게 개방합니다. 쌀 위에 증명사진을 올리고 7일 기도를 하면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경남 창원 재벌가입니다. 요즘에 유튜브 방송 하시면서 네. 어떠세요?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좋아요. 좋아요? 손님들이 선생님의 어떤 거를 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점사 꾸밈없이 하는 거를 보고 네.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홍이 좋죠. 아, 홍이 좋아요? 오늘 이렇게 서서 저희가 점사를 지금 구타듯이 네. 볼 건데 네. 준비되셨죠? 네. 네, 성 바로 넣어볼게요. 네. 86년 여자 조씨고요. 네네.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 팔자야. 빌어먹고 사는 팔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가 안 빌어도 어느 가정이나 집안에서 비는 집안이 분명하고 네. 어찌 보니 이 사람은 직업이 안 빌어먹으면은 이런 연예인이나 네. 아니면은 내가 자기 재능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분이 형이 하려니까 내가 목이 자꾸 잠긴다. 원래는 이분이 목이 뭘 보고 얘기하세요? 부채 보고. 부채 뭐가 적혀 있어요? 안 적혀진 이제 나는 부채 보면 나와. 일단 줄들 한번 들어보죠. 부채 보고 아니 벨 것 갖고 내한테 탈을 잡고 그랬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얼굴이 동그리하고 목소리도 허스키하고 상당히 머리도 많이 쓰고 말하는 것도 이렇게 좀 부드러운 말보다 직성을 바로 실을게. 예. 나는 조금 쿨하면서도 그러고 모든 거를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나도 내 나름대로의 초년에 마음대로 내 기량을 못해서 많이 답답했어. 그런데 지금은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채웠는데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작년 아니면 올해에 상당한 무리를 해서 목이나 몸이 건강에 지장이 있어. 네. 목이 자꾸 잠긴다. 예. 이 사람이 조금 목 관리를 잘해야 된다. 나는 최고가 되고 싶고 잘 하고 싶은데 기본에 내공은 조금 있지만 목이 안 따라주는 상황 같아. 뭐 체력이 좀 뒷받침이 좀 덜 된다는 소린가? 아니 너무 무리를 한 것 같아. 목이 자꾸 여기에서 딱 당겨. 잠겨. 그래서 내가 내 성향껏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 응. 그렇게 되면 되게 위험한데요? 위험하지. 원 상태에는 목으로 확확 가슴을 터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를 못하고 목이 자꾸 감긴대. 그래서 목을 수술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좀 많이 답답하지.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춤을 추고 예. 조금 흥이 있고 놀아야 돼. 얼씨구나 지와자 좋네 아니 놓지는 못하리라. 아마 이분은 이런 창 같은 거 이런 걸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예.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집안에 이런 무속이나 이런 네. 계통의 줄이 있어. 여기가 영으로 많이 오고 그 시주 할매가 꽃갈로 쓰듯이 여기를 예. 꽉 많이 누르는 집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인도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의 직감이나 예감이 없지 않아 있어. 시할머니가 좀 이 사람을 도와주나요? 많이 도와주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엄마가 신이 돼야 돼. 에? 자기 엄마가 신이 돼야 되는 사람. 어머니는 살아계세요 이분이? 살아있어도 네. 엄마가 살아있는 산 칠성인 산 부처가 있다고 이 집에는 엄마가 신이 돼서 모든 거를 조정을 하고 모든 거를 관리를 하는 상황이란다. 그래서 12월 이런 분들은 네. 어찌 보면은 빌어먹고 살아야 되고 빌어주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야. 예.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도 어쨌든 많이 베풀어야 되고 많은 덕을 줘야만이 자기가 좋은 일 있지. 돈 욕심을 많이 부리고 예. 내가 돈 욕심을 많이 과했으면 몸을 치는 형국이야. 몸을 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관리를 잘 하고, 어찌 보면 내가 뭐 사업 같은 거 이런 거를 하고 싶고, 어, 요즘 사람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 물 장사나, 네네네, 술 장사나, 아, 하라는 이런 사주가 있다고. 그게 맞아요? 맞지. 어. 그래서 그 사주 땜을 하고 살아야 돼. 목을 잠기는 것 같으면 내한테 사주에 물도 부족할 수도 있고, 예. 어, 그런 영국이니까,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니까 내가 직업 논이 두 번, 세 번 바뀌어야 돼. 직업이요? 어, 그래서 그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라고. 어, 그리고 이 집에는 내가 볼 때 분명코 무당이로 오구나 이런다. 분명히 무당이로구나. 그래. 누가 무당으로 보이세요? 엄마가 무당이지. 엄마가 줄이고 엄마가 어... 무당이지.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말이, 네, 창을 냈다잖아. 예. 국악창 같은 게 많이 올라와. 어... 어. 그러면서 자기가 턴을 해서, 예, 돈도 많이 벌고 집안을 거의 다 일으키는 형국이야. 어... 근데 나는 이 사람을 자꾸 넣으니까, 네, 그 자꾸 물 이야기 하잖아. 네네. 어때요? 물에 관한 이런 그 사업이나 아마 할 거야. 자기만의 무슨 메리트나 이런 이름을 넣어가지고, 어, 아마 물 장사나 뭐 술 장사나, 어, 뭐 이런 뭐 업을 하지 않겠나 이런 자기 이름을 들어. 팔아서. 그렇지. 어, 어, 언제까지 그 기운이 뻗칠 것 같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까지 3년 동안은, 네, 내가 뭔가를 계획을 잡고 하고 있는 거를, 예, 성취를 하고 이루는 사람이야. 실성에 있는 집이고 무당에 있는 집이 분명하고, 예예, 예. 어, 그 무당도 이 동네 무당은 아니야. 뭐 어디 무당, 어디 동네로 보여요? 이 사람은 칠성이, 어, 그냥 무슨 그 상여 소리 같은 거. 상여? 어,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고, 예, 그러고 이제 망자 천도하는 이런 게, 아, 자꾸 나오고 나무함이 타불이 자꾸 나와. 네. 이 집은 그러면 지역에 전문으로 가는, 이런 무당의 집안이 아닐까 싶다. 전문? 자꾸 그 말을 하니까 입에서 노래가, 예, 자꾸 나오려고 그래. 예, 불러봐요. 늦게 도구나. 오. 너기여. 늦도 오고. 혼도우노. 천망자 좋은심 불러라 들려. 알싸! 원도 풀고 산도 풀어 이성길 하자냐 원이라도 다 할래라니야. 오늘 이 집에는, 예, 분명한 단골내가 있다. 어. 아이고 야야, 어, 할매가 단골내가 있어서, 예, 원정도 잘 풀고 한도 잘 풀고, 예, 어쨌든지 다 법사 아니면은, 어, 무당이 나야 되는데, 예예, 자기 애미가, 예예, 어쨌든지 잘 불려서, 예, 어, 옛날에는 못 불렸어. 오. 근데 지금의 딸 때문에 덕 봤다. 오. 딸이 효자야. 효녀. 딸 때문에, 그렇죠, 애미가 성공하고, 애미 한 풀고 원 풀고, 오, 지 애미 죽기 전에, 어, 다 원대로 한대로, 어, 어, 풀어주려고 딸년이 많이 애를 쓴다. 예예. 애미 쳐다보니 눈물 나고 불쌍하다. 예, 시주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렇지. 예예. 예. 어, 칠성의 할매야. 우리는 재석의 할매고. 아 예예. 예. 어, 우리 집안에는 다, 아, 재석의 할매가 어구차다. 오. 그래서 산 사람 죽은 사람 갈 길을 갈려주고 막아주고 걷어주고, 예, 예, 하는 집안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자손들은 조상의 덕을 먹고, 그러고 우리 집안의 조씨가 어떤 집안이야? 어떤 집안인데? 고집세고 아망세고, 어? 어쨌든 대쪽 같고, 예, 떡 부러지나? 어. 떡 부러지. 어? 조씨 여자들이 보통 떡 부러진 게 아니여. 그렇지요. 아유, 용하시네요. 아이고, 좋다. 아, 아이고, 할머니가 좋단다. 어. 그래도 그 집에 할머니가 좋대. 어허, 이 집에는 또 뒤에 할아버지가, 어, 또 허연 할아버지가 보인다. 그래요? 이 집에는 다 할아버지도 어구차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수로 잘나든 무당으로 잘나든, 예, 뭐 창으로 잘나든, 예, 잘만 하면 되지 뭐 있어. 그렇죠. 어, 잘하면 되지. 예. 무당도 잘 불리면 되는 것이야. 그렇죠. 걱정 안 해도 돼. 예. 어. 이분 저기 좋은 심씨.
좋은 시민 누구요? 저기 송가인님. 아, 송가인, 아, 송가인 씨. 그렇지. 한마늘 해동강아. 그래, 그렇지. 그거자, 그거 부르니. 어쨌든 그 줄이 그런 줄이니까 내한테 그렇게 잘 실리지. 그러게요. 아이고, 막 이 집에는 흥이 너무 좋고, 예. 신도 나고, 그리고 흥이 좋으면서도 점자 안 하게. 다 육자배기 한 자리 쫙 하고 싶은 그런 집안이야. 그래서 전부 다 긴 소리 가락 소리로 먹고 살아야 돼 집안이. 근데 그 엄마의 소원이 뭐였어요? 엄마 소원이 뭐였겠어? 자식 잘 되는 게 소원이고 딸내미 다 성공시키는 게 소원이었고 엄마가 눈물 없이 세월을 살았겠냐고. 자식들 어쨌든 이런 바람 이거 다 칠성의 바람이고 다 차손의 바람 금전의 바람 이런 바람 재울렸고 네. 무당상자 돼서 예. 그래도 자식은 성공을 시켰네. 그러니까 가정정치를 잘한 거예요 할머니가. 예, 가정정치를 잘했다. 할머니가 오면은 제끼 정치 잘해야 되고 예. 가정정치 잘해야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조상이 가정정치하고 집안정치 하려고 할머니가 와서 예. 자손들을 두루두루 달피해주고 하려고 왔지. 할머니도 보통 성향이 아니다. 야. 예,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어요.